안녕하십니까. 아침한계입니다. 오늘 이번 편은 북한이 중국 국경 인근 자강도 회중리에 미사일 기지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 기지를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지로 판단했다라는 뉴스 보도를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미 접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이 보고서의 저자는 우선 미국의 중앙정보부 CIA 출신의 위성사진 분석가로 유명한 조셉 버뮤데즈입니다. 그리고 분석에 사용을 한 가장 최근 위성사진은 1월 21일 날 촬영된 사진입니다. 본인도 지난 2019년 7월에 이 회중리 미사일 기지를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분석하고 어저께 공개가 된 비욘드 패럴럴 보고서와 당시 이 비교를 하고 한번 평가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회중리 또는 회정리라고도 하는데요. 일반 정보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행정구역은 자강도 화평군 회중리이고요. 위치 좌표는 북위 41도 36분, 동경 126도 91분입니다. 자선강의 동쪽이고 대회동천의 남쪽, 현도산의 북쪽에 있는 계곡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북한 철도인 해산 만포 청년선 회중역의 남쪽 계곡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어스나 줌 또는 아틀라스, 무궁화 위성 등으로도 위치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기지의 정보와 군사적인 판단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2003년부터 건설을 시작을 했고, 현 정권 집권기인 2017년에서 22년 사이에 고도화가 되었습니다. 중국 국경과 25km 떨어져 있는데, 길림성 백산시 장백조선족 자치현 팔도구진을 기점으로 한 것이고요. 유엔사가 설정을 한 북방 완충지대 내에 위치를 해서 북폭의 위험을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총 면적은 6제곱킬로미터이고요. 북한이 밝히지 않은 탄도미사일 운용기지 20여 곳 중에 한 곳입니다. ICBM 장비를 갖춘 연대급 부대를 수용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 북한이 ICBM을 즉시 전력하지 못할 경우에는 화성 12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아마 배치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지에는 운영본부, 보안시설, 지하시설, 그다음에 거주 및 농업 지원 등 6개의 활동 공간이 있고,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 차량, 그다음에 이동식 거치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기지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비욘드 패럴럴도 그렇고 ICBM을 운용하는 기지다라는 심증은 있었지만, 이것이 진짜 ICBM 기지라고 확인을 하는 공식적인 보고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공개를 했고요. 그것은 이곳에서 ICBM 실물을 확인을 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단계를 끝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고, 북한이 ICBM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전력화 단계로 진입을 함으로써 그동안에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잠재적 위협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가 실질적 위협으로 상황이 변했음을 미국 정부가 공개하기에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좀 껄끄러움이 있었는지 민간 연구기관인 비욘드 패럴럴을 통해서 미 정보부의 부서와 또는 미 정보기관이 북한에 어떤 일종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정리 미사일 기지를 분석을 좀 해드리면, 기지의 변화가 좀그 파악이 되는데요. 비욘드 패럴럴은 1974년도에 촬영된 위성 사진부터 회정리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2010년 2월 22일 촬영된 사진과 2020년 10월 3일과 2022년 1월 20일에 촬영된 위성사진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영상에는 본인이 2019년 7월 분석 당시에 사용을 했던 위성사진을 더해서 그 기지의 변화를 보다 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그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회전리의 그 변화를 그 비욘드 패럴러로는 좀 시기별로 구분을 했는데요. 2003년에서 2006년까지 4년간, 2006년에서 2009년까지의 4년간, 2010년에서 2016년도까지 7년간으로 구분을 했고, 아주 특이하게 2017년도부터 22년 동안 간의 그 6년간의 기간을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이 기간은 그 문재인 집권 기간을 하나의 기간으로 분류를 했다라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 회정리는 그 기존의 시설들이 이제 대폭 보강이 되고 건설이 중단되었던 시설들의 건설이 이제 종료가 됐고 총 20여 개의 건물이 새로 들어섰다고 비욘드 패럴러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확인을 해본 결과 2019년 본인이 분석할 당시와 그다음에 다음에 나오는 그 3D 영상을 이제 비교해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비욘드 패럴러의 주장이 사실에 근접한 것인 것으로 본인은 판단을 합니다. 그 참고로 이 회정리 또는 회중리의 그 이 미사일 기지는 인근에 있는 영저리와 가남리 미사일 기지와 함께 종합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3D 영상이 나올 텐데 그 본인이 구글 어스로 이제 제작을 한 겁니다. 그 회정리 기지를 입구 부분부터 계곡 안쪽으로 이렇게 쭉 카메라가 줌인이 돼서 들어가는 방식으로 제작을 했고요. 중간 부분에 우측으로 있는 이제 측면 계곡을 잠시 들어갔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비욘드 패럴러에 제공한 위성사진과 2019년 본인이 분석에 사용을 했던 위성사진이 시청자 여러분의 비교를 위해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정지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기지 내에는 총 8곳의 지하 경도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는 터널식 미사일 이동 발사 차량의 격납고가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격납고로 봐야 될지 아니면 격납고 내부에 또 다른 그 터널을 뚫어서 산 밑으로 들어간 지하 경로로 봐야 될지는 현재로서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락고의 길이가 50m이고 폭이 25m여가지고 화성 14호 텔이 그 안에서 그 회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경락으로 볼 때는 2x4로 해서 8대를 보관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그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그 두 곳이 식별이 되므로 총 16대의 화성 14를 보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그 지하 경도는 대형 차량이 출입을 할 수 있는 곳이 한 두 곳 정도가 있고요. 그 탄약 및 유류 또는 보급품 또는 지하 지휘시설로 이제 추정이 되는 지하 경도 입구로 판단이 됩니다. 그 영저리도 이제 함께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봐야 되는데 이 영저리는 그 미국의 그 CNN이 그 2018년도에 그 이제 공개를 했던 그런 저기이고요. 제 판단에는 그 북한 전략권 제3제대 이제 95분소로 추정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기지 존재는 93년도부터 이제 확인이 됐고요. 2004년도에 그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배치되었다라고 이제 확인이 된 적이 있고 기지 내에는 총 그 3개의 구역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곳에 KN-08 내지는 KN-14가 배치되었다고 2019년도에 추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지정이 되는 부분이 그 측면 계곡이고요. 지금 네모로 표시하는 것이 이제 곳곳에 있는 그 지하 갱도 그 의심 시설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용도미상의 건물들이 이제 많이 식별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 2017년부터 2022년 현 정권 시절에 그 변화가 있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계곡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과거에 그 회중리가 처음 식별이 되었을 때 만들었던 지하 갱도들도 보이고요. 2019년 이후에 그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그 지하 갱도들도 보입니다.
이 회정리하고 또는 회중리 미사일 기지와 또 연관을 시켜야 되는 것이 그 가림리라는 곳입니다. 이 가림리라는 미사일 기지는 국내 언론에 보도된 적도 없고요. 해외 언론에 보도된 적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붙인 명칭이고요. 제가 이곳에서 이 인근에서 북한의 그 북극성 2를 이제 옛날에 식별한 적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그래서 이제 영절이, 가림리, 그다음에 이제 회정리 또는 회중리 요세 곳이 반경 그 16에서 20km 안에 이제 다 밀집이 되어 있고. 도로 기준으로 했을 때그다 30km 그 안에서 이제 그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절이에서는 KN08, KN14가 이제 그 확인이 된 적이 있고요. 해외 그 첩보 기관에 의해서요. 그다음에 이제 가림리 인근에서는 그 본인이 이제 그 북극성 2를 식별한 적이 있었고요. 아직 회정리에서는 그이 미사일이 식별이 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 회정리가 이 비욘드 패러럴에서는 이제 회정리만 그 ICBM 미사일 기지로 이제 어저께 지목을 했지만 사실 그 국가 안보 차원에서는 이 영절이와 가림리 그다음에 회정리를 하나의 이 벨트로 좀 묶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이미 알려져 있지만 북한 전략군 제3제대가 그 NBZ 노던 버퍼존 안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노던 버퍼존은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 유엔 사령부가 북한을 폭격을 할 때, 중국을 오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국경선, 중국과 북한의 국경선에 45km 남쪽에 이제 선을 그어놓은 임의 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2019년에 이제 본인이 그 식별을 했던 그이 북극성 2입니다. 그래서 그 사진에 보면 이제 금속물체처럼 반짝이는 것이 그이저 캡슐의 앞에 탄두 부분이고요. 길이는 30m에 폭이 한 15m 되는 그 격납 시설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이제 식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3제대가 그 이제 NBZ 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그 대한민국이나 미군의 타격 자산으로 그 타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회중리 미사일 기지는 이미 존재를 했던 기지나 현 정권 하에서 이제 시설이 고도화가 되었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고요. 군사적 위협성은 지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영저희와 가르니의 미사일 기지와 함께 종합 평가를 좀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 비욘드 패럴이 이제 그이 공개한 것 처럼 그 회정리 또는 회중리에서 그 미 정보 당국이 그 ICBM 배치가 된 거를 이제 실물을 확인을 하고 비욘드 패럴을 통해서 발표를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북한이 전력화를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전력화를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